thank <laughs> you 없습니다. 일단 그 일당백 그 강좌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항 해설을 진행하고 샘플 강의 진행하고 그리고 마무리 할게요. 자 일단 일당백 강좌는 이제 우리가 상반기 때 진행했던 제가 상반기 때 필수본 개념 완성반 진행을 했고요. 메인 커리큘럼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순환 기출 특강 진행했고 그 다음에 심화 강좌였던 기본 비급을 진행했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성격의 강좌냐. 이미 선생님이 상반기에, 1학기 때 기본 비급이라는 문풀 강좌를 진행을 하셨으니 또한번 문풀 강좌를 한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기본 비급과의 차이점, 또는 뭐 삼순환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좀 궁금하죠? 일단 이일당백은 일종의 올인원 강좌입니다. 올인원 강좌. 기본 비급은 이제 똑같은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 강좌이긴 하지만, 기본 비급은 전범위가 아니었죠. 킬러나 준킬러만 다루는, 아 뭐, 막말로 좀 어려운 것만 다루는 그런 강좌였어요.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 유형들만 다루는 강좌였다면, 일당백은 전범위를 고르게 다룹니다. 물론, 그래도, 그래도 일단원 역학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두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1, 2, 3단원에 수능에 출제될 만한 전범위의 모든 유형과 개념과 출제 문항들을 구석구석 다루는 전범위 실전 문제풀이 강조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은 핵심 개념도 좀 정리를 합니다. 그죠? 뭐, 필수본에서 했던 만큼 자세하게 진행하진 않죠. 물론 지금 시기가. 하지만 어느 정도 압축적으로 교과 개념을 또는 뭐 문제풀이법들을 정리하는,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당백은 기출이 많이 실려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최대한 신규 기출 위주로, 최신 기출 위주로 한번 정도 더 터치해볼 만한 기출을 아주 소량 실었습니다. 대부분 조금이라도 어 실전 문제, 여러분들이 안 풀어봤던 실전 문제를 좀더 많이 다뤄보는 것이 좀 의미 있는 경험이다라는 생각에서 전범위 단원 문제 단원별 실전 문제 풀이에서는 보통 기출 샘플이 앞에 제시가 되고 그것과 관련된 실전 유제가 나오는데 일당백은 기출은 좀 최소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더 리뷰 했으면 좋겠는 이제 그런 기출에 대부분 이제 실전 문제들이거든요 유형별로 배치를 했고요 단원별 유형별로 비슷한 문항들끼리 물론 여기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리가. 주제가 비슷하다는 거지 형식은 굉장히 다양히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난이도도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 뭐제 생각에는 기본비급을 상반기에 듣다가 속된 표현으로 좀 대인 학생들 기본비급보다 더 어렵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균 난이도는 기본비급보다는 조금 낮아요 평균이 무슨 뜻인지 알죠 평균 난이도는 기본비급보다 낮습니다 기본비급은. 킬러랑 중킬러만 다뤘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거의 없었죠. 근데 이거는 어려운 문제부터 쉬운 문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난이도도 좀 베리에이션을 다양하게 줬고 그 다음에 유형도 빠짐없이 출제될 만한 거의 모든 유형을 다 망라했다. 그래서 좀 밸런스를 좀 맞춰서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물리하는 학생들이 이제 킬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사실인데 역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사실이지만 역학만 또 열심히 하다가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학은 정작 잘 풀어놓고 비역학 여러분들이 보통 비역학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저도 요새는 비역학이라고 부르는데 뭐 2, 3단원이죠. 2, 3단원에 조금 지식적인 주제 또는 자료 해석형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일격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걸좀 꼼꼼하게 9월 학평까지 좀 꼼꼼하게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전 문제를 다루는데. 뭐, 이제 작년에 일당백, 작년 버전의 일당백을 들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보죠. 작년 일당백을 가지고 들어도 되나요? 어, 불편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 꽤 많은 문제를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문제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꽤나, 어, 새로운 문항들이 많이 포함된 만큼, 그러니까 작년 일당백과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문제 구성이나, 왜냐면 이제 작년에 첫해 치러지고, 올해 이제 두 번째 해이기 때문에, 작년 수능을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출제 경향,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출제 스타일의 문항들,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전면 개정까지는 아니지만, 뭐, 300문항을 다 교체했다. 이런 건 이제 좀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어, 그래도 꽤 많은 문항, 절반 이상의 문항을 다 교체했기 때문에, 어, 작년 일당백을 가지고 수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안 된다. 문항을 좀 많이 교체했다. 계정의 개정, 정 폭이 좀 높다. 뭐 그런 걸좀 설명을 드리고요. 뭐 교재는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교재가 이제 내일 입고될 겁니다. 저는 이제 따끈따끈하게 교재를 받았는데, 이게 본교재예요. 본교재, 이렇게 본교재 유형별로, 단원별로, 교과서 순서대로 어, 개념도 좀 요약을 해놨고요. 이게 개념도 좀 요약이 돼 있고, 또 세부 유형별로 문제풀이 전략도 좀 어, 설명을 해놨고. 그다음에 주요 문항 같은 경우는 출제 포인트도 좀 정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문항들은 좀 표시도 해 놨습니다. 마스터 더 시크릿 오브 B 뭐 이렇게 제가 좀어 여기다가 표시도 해 놨고요. 주요 킬러 같은 것들은 표시를 해 놨고 난이도나 중요도도 제가 표시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교재에는 본 교재 300제. 300제죠, 이거. 네, 300제. 그리고 해설지가 이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반복을 무지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 메인 문제풀이는 올해 다 통일성 있게 진행이 됐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3순환도 세번 반복, 그다음에 기본비급도 세번 반복.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워크북을 제공하면서 반복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당백도 작년과는 다르게 워크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백 본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300문항을 단원별로 한번 풀었잖아요. 단원별로 한번 풀었으니 이걸 좀 실전적으로 제가 이제 전범이니까 모의고사 15회차로 제가 재구성했습니다. 모의고사 15회차로 재구성해서 15회 모의고사를 한번 쭉 풀고 채점함으로써 1당백 본교재의 완성도, 학습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점수화해서 성취도를 평가해 봐라, 스스로 평가해 봐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더 복습할 수 있는 워크북 모의고사를 이제 별책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에 이제 물리하는 학생들의 좀 고질병이죠. 외울 건좀 외워줘야 되는데 어, 이런 건좀잘안 외우기 때문에 제가 OX문항, 교과서에 있는 우리 주요 교과서의 본문을 다 OX문제화 했어요. 본문에 실려있는 모든 개념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포인트들을 전체 천문항, 천문항의 OX문항으로 문제화한 여기 보면은 OX 문항들이 교과서별로 주제별로 또 실려 있고요. 그리고 거기 옆에 바로 시, 해설이 실려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뭐 일주일에 한 100개에서 150개씩 규칙적으로 풀어가면서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좀 알차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제가 어, 수업을 진행할 때 숙제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뭐 인강이라 하더라도, 어, 요번 시간, 다음 시간에는 진도를 여기까지 나갈 테니까 몇 번에서 몇 번까지 풀어와라. 그 다음에 세월이 좀 흘렀으니 이제 워크북 모의고사도 실제로 좀한 1, 2회 정도 풀어 봐라 또 ox도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 와라 조금 여러분들을 좀 어, 끌고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좀 관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권으로 구성이 돼 있다 교재 구성은 그렇게 돼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이거는 이제 교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삼순환 기출 특강할 때 아마 제 삼순환 들어본 학생 있습니까? 삼순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 1년에 두 차례 EBS 연계 교재가 출시가 되죠. 그래서 상반기 때는 삼순환 기출 특강에서 제가 수능 특강 변형 모의고사 3회분을 진행했었죠. 수능 특강에서 반드시 풀어 봐야 된 봐야 되는 그런 주요 문항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변형을 해서 좀 타당성 있게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모의고사의 형태로 경험해 볼수 있도록 좀 어려웠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좀 어려웠죠? 맞나요? 네. 좀 어려웠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그거를 좀 해명을 하자면 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그랬다기 보다는 고르잖아요. 문제를 제가 고르잖아요. 이렇게 펴놓고 고르다 보면 조금 참신한 문제, 조금 교훈이 있는 문제, 다시 말하면 참신하거나 교훈이 있는, 좀 유니크한 그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EBS도 한70% 정도는 기출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EBS 풀어보면 사실 뭐 기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EBS도 풀다 보면은 기출이랑 비슷한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서 조금 일탈했을 법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계가 만일에 됐을 때, 모평이나 수능에서 연계가 됐을 때 이걸 봤다라고 하는 것이 좀 유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좀 학습에 의, 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르다 보니까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걸 이제 3회로 압축해서 모의고사로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뭐 그거 점수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왜 이제 밑밥을 까는 거냐면 수능 완성도 그래요. 수능 완성도 제가 또 역시 60문항을 고르다 보니까 약간 어려울 거다. 우리가 이제 변형을 해서 1회, 2회, 3회분 모의고사를 1당 백에 첨부해 드릴 겁니다. PDF 형태로 출력해서 풀어 볼수 있게끔 문항과 해설지를 제공해 드릴 거고, 그리고 요거는 전문항에서를 진행할 거예요. 우리 1당 백도 300문항 전문항에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수능완성 모의고사, 변형 모의고사도 전문항에서를 할 겁니다. 저랑 그래서 1당 백에서총 다루게 되는 문항 수는 몇 문항? 360문항을 다루게 될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모평 전에 완강을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용해서 9월 모평 때 충분히 전 범위를 고르게 밸런스 맞춰서 뭐 유형이든 난이도든 뭐든 간에 연계 교재든 뭐든 간에 좀 부족함 없이 9월 모평은 이제 마지막 리허설이기 때문에 수능 전 마지막 리허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 9월 모평은 좀 부담을 드리자면 수능 목표 점수에 90%가 나와 줘야 됩니다. 부담되네. 수능, 수능 목표 점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50점이다. 50점이면 최소 45점 이상은 나와야 순항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마음 같아서는 수능 점수만큼 목표 점수만큼 나와야 좀더 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최소, 최소예요. 최소 90% 이상은 나와야 후반에 파이널 기간. 9월, 10월에 잘 마감해서 마무리해서 이제 목표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6월 모평과는 달리 6월 모평은 이제 그 당해 년도의 수능의 스타일, 전체적인 난이도, 간을 보는 건데 9월 모평은 굉장히 중요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리허설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9월 모평까지 한 6주 정도 남았죠. 6주, 뭐 길게 잡아도 7주 정도 남은 건데 7주 동안 날씨가 덥겠습니다만. 좀 더위를 좀 이겨내고 코로나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악재들도 좀 극복해가면서 좀 활활 태워야 되는 이열치열 활활 태워야 되는 그런 기간이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제 뭐 체력이 다될 때까지 조금 활활 태워볼 생각입니다. 강의 열심히 찍고 여러 가지로 문제 열심히 만들고 활활 태워볼 예정이니까 저랑 여러분들이랑 후회 없이 그죠 여름을 좀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건 제 다짐이죠.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좀 부족함 없는, 모자람 없는 그런 학습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도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6월 모평에서 발견이 되고, 아직은 좀 미진하다 하더라도, 아직 남은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질에 겁먹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한다면, 이런 여름, 이번 여름 시기가 거의 마지막 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여름 시기를 좀 잘못 보내버리면, 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제 슬슬 재도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여름은 마지막 기회다. 부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은 7주를 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것들. 물론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조금 모자란다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너무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